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놀라우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통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공부했던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살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새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주 동안 통독 성경의 175일에서 181일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열왕기 하 15장에서 16장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이제 20장 내용을 이제 묶어서 공부를 하신 거죠. 언뜻 보시기에는 왜 열왕기 하 내용과 이사야서 내용을 이렇게 묶어 놨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전 8세기를 어떻게 위대하게 경영하셨는지를 오히려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서 10장 10절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앞에 말은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다 해놓고 그중에서도 로마서 10장 10절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5살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를 깊게 넓게 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를테면 로마서가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또 로마서 중에서 몇장몇 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디서 귀로 좀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함으로 상대에게 본인이 성경 전체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 뉘앙스를 주면서 코칭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결국 성경 전체가 얼마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한 권의 책인지를 끝내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어떻게 하든 전체를 다 중요하게 묶어서 볼수 있도록 잘 준비된 성경 공부가 통독 성경입니다. 세계 요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요일한 잘 준비된 책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전에 지난주에 끝 시간에 요나라는 책을 봤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인데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장 정도 되는 책이죠.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를 보고 이제 요나를 봤단 말이죠. 요나를 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열왕기 하 15장 16장을 보고 그 다음 이사야서 1장에서 20장까지 또 이렇게 연결해서 봤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연결해 놨나?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크게 오늘 말씀을 드리므로 이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인 이제 요나서는 어떤 책입니까?
분량은 한 4장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그 1장에서 4장까지를 하루에 100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요나서를 한 일주일이면 뭐한 1000번도 읽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1000번을 읽었다 해서 그 요나서에 대해서 39권과의 관계, 66권과의 관계를 제대로 원하는 만큼 알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별주의의 한계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66권을 한 권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공부하느냐. 이게 이제 통성경, 통독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고, 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성경을 전체 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요나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보면, 먼저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큰 생각이죠.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선입견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선입견이 하나, 불순종한 요나냐, 아니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다섯 가지의 요나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 하면 불순종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요나를 꼽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5천여 명의 인물 가운데 진짜 불순종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과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나 하면 이제 이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먼저 선지식으로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첫째, 요나 하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스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 말은 공간 개념이잖아요. 공간 개념인데,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간 개념.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갈 때는 배 타고 갔고, 그다음 다시스로 가다가 느느웨이로 간 거는 고래 뱃속을 통했고, 요거 기억하는 거죠. 요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 가운데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 사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사람 가운데 그런 독특한 경험은 유일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요나에 대한 생각이셔야 합니다. 큰 그림이죠. 그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설명들이 있고 그 작은 그림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요나 하면 느니웨, 즉 아수르라는 도시의 회개와 하나님의 마음, 이두 가지를 요나와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고작 3일 정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즉 잘못해 왔으니 처벌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니느웨에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회개의 큰 운동에 동참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두 번째 큰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자, 이 안에 이제 연결되는 여러 그림들을 들어가 보면,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민족을 너의 믿음을 통하여 복받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를테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500년 후 모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세계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샘플로 이루어진 시기, 장소라고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게 요나에 대해서 두 가지, 두 번째 큰 밑그림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가 궁금하십니까? 네, 세 번째, 요나 하면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 아수르 제국과 사마리아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와 아수르 제국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하고 이집트 문명까지 큰 틀에서 긴 시간, 약한 520년 동안 통치한 세계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와 요나는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의 흔적과 사마리아인,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 이후에 보면 유대인,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인 사마리아인의 표현과 그 실체와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와 요나는 뗄래야 뗄수 없다. 이게 세 번째 큰 그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이제 통독성경을 보시면 175일치 열왕기 하 15장 16장, 여기 제목을 아수르 제국의 등장 이렇게 잡았잖아요.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등장과 뗄래야 뗄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독성경 1163쪽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제 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서 말한 니느웨를 이제 멸망 직전에 새롭게 살려놨잖아요. 그렇게 살려놓은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왕 중에 한 사람,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이라는 친구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다메섹, 북 이스라엘, 유다, 그다음 애굽까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내보내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와중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셋을 만나러 다메섹 갔다. 요 표현이 열왕기 하 16장에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 이야기와 지금 이 열왕기 하 16장에 있는 이 국제관계 얘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당연한 얘기죠. 요 얘기만 똑 떼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어디 정상회담하러 갔다. 그렇게 큰 성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굉장히 남유다의 여러 국민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국제 리더인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외교적으로 이제 그런 성과를 냈다고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종교 방식을 남유다에 가져옴으로 오히려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관계성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을 부패시키고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이를테면 이제 아수르 이후에 등장할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의 군대를 통해서 세계가 통치되어지느냐, 경계선을 놓고 계속해서 이두 가지 이야기가 구약 성경은 맞물리면서 기록되어 있고, 결국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제사법으로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 제사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남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법을 도구화하고 어줍잖은 경영을 하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이야기들이 BC 8세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다 맞물려서 기록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지난주 묶어서 공부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그 연장선에서 예를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첫째는 요나하면 공간 개념으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이거 기억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마음 보셨죠? 세 번째, 그 회개한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즉 제사장 나라 경영을 제대로 200년 동안 하지 않은 사마리아를 BC 8세기에 멸망시켰다. 그 부분 봤죠? 네 번째 궁금하시죠? 네 번째는 요나하면 구약의 66권 가운데 또한 권의 책인 나훔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써놓은 이 책의 내용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 도구, 통치 도구로 쓰여질 때 선을 넘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아수르를 최종 멸망시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나와 나훔은 뗄래야 뗄수 없다. 이게 이제 큰 그림, 묶여 있는 큰 그림이라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 요나이며 예수님의 무덤에서 3일. 바로 이 다섯 번째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인물을 이제 언급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꼽힌 사람이 요나고, 요나를 예수님이 불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검증하라 라는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요나를 거명하면서 그들이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요나를 꺼내신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준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요나가 배로 갔다가 고기 배 속으로 오는, 그게 한 3일 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꺼내시면서 요나의 전체적인 행동은 선지자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결국은 이제 그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후 이제 80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을 무덤에 계실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나 하면 한 가지 이미지,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요나 하면 다섯 가지 큰 그림으로 요나의 그 활동이 성경 안에 잘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제 됩니다. 바로 이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려면 이제 이 요나서,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다음에 요나서를 공부하고, 요나서를 공부하고 이제 열왕기 하 15장 16장을 공부하고, 15장 16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초반으로 공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구약성경 39권을 하나의 이야기로 잘 공부하면, 이게 나 뒤에 가면 이제 200일 정도의 통독성경 200일 정도의 나훔서가 나오는데 연결돼 있다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사복음서로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라고 말했을 때그 요나의 그 3일길, 사실 물속이 뱃속이라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한, 말씀드렸듯이 창조 이래 가장 독특한 경험을 한 분이잖아요. 예, 그분의 그 이야기는 그분의 독특한 경험도 의미가 있지만 더큰 의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3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라고 말하잖아요. 그 3일의 그 기간을 미리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예고를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진 여호와 이레의 가장 큰 굿뉴스이지,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다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옵시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이고, 결국 성경 66권은 모두 다 중요하다. 로마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로마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통독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이 책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또 작은 그림들을 이렇게 꼼꼼히 담아서 얼마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지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일주일치 통독성경 분량을 잘 공부하셔서 다음 주이 시간에 더 깊은 성경의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기쁜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상황이 어떠했는지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결국 BC와 AD 기점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굿뉴스를 향한 어떤 준비된 이야기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 분량을 잘 통독 성경을 붙들고 공부하므로 다음 주일 더 깊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통독교회 성도들 한분한분다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